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우리 기본서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교육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6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연수교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그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닙니다. 26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조원 X 하십시오.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닙니다. 263페이지 2번 연수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법제도의 변경사항.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강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교육시간도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내모하십시오. 2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연수교육 언제 실시한다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실무교육입니다. 자, 우리 회사 다니면 무슨 교육 받는다고 그래요? 연수원에 간다고 주로 하죠. 연수교육은 연마하고 수련하는 거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실무교육은 초보자가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입니다. 초보자들이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개업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이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다. 즉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자격증은 없는 임원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등록 신청일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가로 안에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 수습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 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 실무 수습이, 즉, 제가 그 강사를 해봤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계약서 작성 요령 해가지고 3시간씩,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강의하도록 실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게 수습입니다. 따로 수습을 중개사무소 가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 폐업신고 후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자, 그 다음에 2년 소속공개사로서 고용신고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경우에 그러하지 않냐다. 기억해 보면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년 폐업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조금 이따 칠판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교육 내용은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라 했고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 실무교육 내용이 똑같습니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등록신청 또는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말이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폐업하고 나서 아직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재등록하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으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세법 같은 거 해마다 바뀌죠. 세법은 거의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전에 받았으면 다시 법을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안에 보면 프로그램 안에 세법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세법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무교육입니다. 양가로 3번 보조원 밑줄 치십시오. 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사정교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뒤에 가면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이 있는데 이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264페이지. 자, 거기 교육 및 교육 지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그게 미험에 보면 수강료, 수강료 돈 내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단,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공짜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출결, 교육평가, 수력증 발급도 있는데요. 교육평가 해가지고 60점 미만 나오면 예, 수료증 안 줍니다. 60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강의한 내용을 바로 시험 보기 때문에 60점 못 받아가지고 수료 못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60점 나올 때까지 다시 시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즉, 동그라미 1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행정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육받고 사인 자필 사인해라 안 한 사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흘리기 때문에 행정 지도를 하기 때문에 다 받으러 옵니다. 받을 의무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264페이지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하기 10일 전까지 밑줄 치십시오.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265페이지 교육 위탁받으려는 경우 앞에서 했죠? 특히 그 동그라미 2번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강의실 면적 위탁받으려면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266페이지 표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놨고요. 이 표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벌칙입니다. 271페이지. 벌칙 평균 두 문제 출제됩니다. 평균 두 문제가 벌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벌칙은 행정벌. 행정벌이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질서벌. 형벌이라는 것은 판사가 법원에서 선고하는 게 형벌이고요.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고 행정질서벌은 행정 목적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 질서를 위반한 경우 게으른 사람, 해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한다. 징역이나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 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시험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다른 과목에는 이런 게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자, 272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입니다. 또는 미시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합니다.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 이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 이하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이하입니다. 이하. 자, 이하인데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암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자,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자, 동그라미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동그라미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동그라미 7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여기에 두 개가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 두 개가 직접거래 쌍방대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기본서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273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조금 우리 기본서는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제 암기 방식대로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6번도 있죠?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유사.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3번, 4번에 있죠? 이중소속 4번에 보면, 이중사무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중등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고요.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1번에 보면 자격증 양도대여가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가 있죠. 자격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 한 사람, 양수대여 받은 사람,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요게 기본서하고 순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5번에 있죠. 5번, 273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9번에 있죠. 9번.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비밀 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동그라미 7번에 있죠. 동그라미 7번. 자, 그 다음에 매무수거. 매무수거는 동그라미 11번부터 있습니다. 1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12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13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75페이지에 있는데,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면 278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 개별 기준이 있는데 가, 나, 다는 500만 원입니다. 가, 나, 다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개별 기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우리 기본서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무거운 것부터 이게 개별 기준 500만 원이고요. 확부모, 추, 개, 운, 해 요건 400만 원이고요. 개별 기준이 공, 300만 원 개별 기준 명령, 개별 기준 200만 원 우리 기본사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교, 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100만 원 278페이지 거기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여섯 번째 줄에 바, 바에 반가로 1, 2, 3, 4가 있죠?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만 원, 6개월 초과한 경우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래서 확은 뭐냐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만 원.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278페이지 맨 위에 개별 기준 가에 있잖아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모는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게 나에 있습니다. 나번. 그 다음에 다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를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400만 원짜리가 라에 있고요. 라에 운영규정 위반 279페이지 맨 위에 자, 그 다음에 차에 있죠. 279페이지 맨 위에 세 개가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4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은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78페이지 맨 밑에 아번에 있죠. 아번에. 그 다음에 명령위반 200만 원. 명령위반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명령위반 200만 원은 278페이지 맨 위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카에 있습니다. 카 명령위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이라고 했죠? 278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 바번에 있습니다. 바번. 그래서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봤습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 공, 명령, 교 이렇게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왜냐하면 시험에 개별 기준이 다른 것은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암기는 해야 되는데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276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도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광, 반납 이게 50만 원이고요. 보이게, 휴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래서 개별 기준이 무거운 거 50만 원짜리를 보면은 279페이지에 보면은 파에 있죠. 파. 279페이지 파. 파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지한 경우 명, 그 다음에 칭, 칭은 뭐냐면 칭은 요거는 부칙개공, 즉 중개인,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위반한 경우는 하에 있네. 하, 279페이지 하, 하. 예, 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 18조 2,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미반납 50만 원입니다.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뭐에 있죠? 뭐 279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뭐에 있죠? 50만 원. 그다음에 그 맨 밑에 279페이지 맨 밑에 버에 보면 아까 이게 부칙개공 즉 중개인이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0만 원짜리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러에 있죠. 279페이지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러에 보면 자격증 미반납은 30, 등록증 미반납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에 있죠. 더 279페이지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에 있습니다. 그 279페이지 중간에 그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30만 원입니다. 개시 의무 타에 있죠. 타 279 메뉴에서 여덟 번째 줄 타 개시 의무 위반 자 개별 기준 20만 원이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하면 20만 원 너에 있죠. 너 279페이지 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는 100만 원 이하인데 개별 기준에는 앞에 4개는 50만 원, 그 다음에 가운데 4개는 30만 원, 맨 마지막에 한 개는 20만 원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누군지 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연수교육 실시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확인 설명 안 하면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 다 부과를 하는데 자격증 미반납만 시도지사가 부과를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증 반납도 받고요. 반납 안 하면 과태료도 시도지사입니다. 자, 277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일반 부과 기준이 있는데요.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빵가루 1번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빵가루 2번 행위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번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개별 기준이 400만 원이면 200만 원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7 맨 밑에 2분의 1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늘릴 수도 있고 2분의 1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 행정관청이 6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500만 원 이하니까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대통령령이. 이건 대통령령이거든요. 개별 기준은. 그럼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8페이지 메뉴에 보면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그 밖의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에 위반 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동기도 참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양벌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것, 즉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잘못했는데 양쪽을 벌하는 걸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잘못한 경우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벌받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280페이지 양벌규정 읽어보면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법제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형벌에 해당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예,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똑같은 액수 벌금 아닙니다. 직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 위반행위를 해서 1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똑같이 1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동그라미 1번 위에 있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사장한테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사장 잘못 없는데도 벌금 받으면 전과자잖아요. 벌금 받는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만 양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다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거의 28문제 70%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려면 거의 법령을 완전히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남들은 공인중개사법 쉽다고 하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오고 많은 중간에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잘 극복하신다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8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